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숫자, 먼저 숫자를 하나 적어보고자 합니다. 8142. 자, 8142 숫자를 한번 적어보자. 8142. 이 숫자가 뭔 어떤 숫자냐? 우리가 장명할 때, 성명학에서 또 장명할 때, 대법원에서 허용해준 한자, 숫자가 8142 글자입니다. 장명에서 쓸수 있는 글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8142 글자 중에서 우리가 김개똥 뭐뭐뭐 이렇게 이름을 두 글자를 성 포함해서 두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자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 속에는 이름의 한자 속에는 배우자, 재물, 자, 배우자, 재물, 가족운,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죠. 성격, 이 부분이 한자에 우리가 쓰는 한자에 저희 같은 사람 그 한자만 보고도 이 사람의 배우자, 재물, 가족, 성격 한자만 보고도 거의 사주 본 것보다 더 깊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는 이름의 한자 속에는 잘 선택하면 이런 부분을 그래도 많이 좋은 쪽으로 보강해서 쓸수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반대가 된다면, 이름 속에서 배우자 운을 약하게 하거나, 재물운을 분산시키거나, 가족관계를 이산시키거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자 속에서는 뭐냐? 이러한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이러한 기운 자체가요. 그렇다면 장명을 할 때, 우리가 장명할 때8142 글자가 국가에서 허용됐는데, 대법원에서 허용해줬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잘 선택해서 이름에 보강을 해서 쓸수 있지 않냐? 그런 장점이 있지 않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 사례로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그 아이에게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 117세에서 125세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름 하나를 지어주면 125년까지 쓰게 된다는 걸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은가? 사주를 보면 사주에서는 이 아이에게 어떤 한자를 잡아주는 것이 좋은가? 제가 이 8140 글자에서 어떤 한자를 저에게 드리되도 사주 없이 제가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이 중에서 어떤 글자를 잡아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알파작용을 해줄 수 있는가? 더 올릴 수 있는가? 아니면 무작정해서 오히려 더 어긋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강의하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쓰는 이름, 우리 어머니, 나이 드신 분 세대들 이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어떤 거냐? 자,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 미자, 순자, 덕자 이렇게 씁니다. 아들 자자. 혹시라도 주변에 아들 자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 뭐냐? 첫 번째는 이 글자를 쓴과 동시에 사주와 상관없이 고향을 등져라 이걸 이야기해요. 고향을 등진다는 걸 이야기죠. 고향과는 인연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합니다. 자립. 남편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고향을 등지고 그냥 이 글자를 쓴과 동시에 자립.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자를 쓰는 사람들은 뭐냐? 자립심.
독립심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죠. 자립심, 독립심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죠. 내 어머니가 자자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향을 떠났다. 모든 것을 성격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만이 속이 후련하다 이걸 얘기해요. 속이 후련. 모든 걸 내가 해야만이. 그렇게 다시 이걸 해석하면 일복이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일복.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자자를 쓴과 동시에 배우자 문제, 자녀와의 관계들 부분에서 아들 자체는 말 그대로 자녀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 소가리를 하고 근심을 갖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부부가 자녀 문제로 빠방 싸우고 결국 자식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서 부부가 싸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 아들 자자를 쓴과 동시에 배우자 문제 혹은 지압이 여자는 남편 아니면 자녀에 의해서 가슴앓이를 깊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한자 함과 쓴과 동시에. 그러나 어떤 장점이냐, 스스로가 어느 곳에 나가서라도 강하게 잡초처럼 강하게 일어서는 힘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자 인천 거기 병원 원장 이길자 여사 있죠? 원장 있죠? 자, 자라는 글자가 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운 자체. 그러면 거 보면 결혼 안 했죠. 자녀에 대한 게 없죠. 이 자자를 쓰는 사람들은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안 한 사람 또한 뭐냐? 없기 때문에 자기 자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인연, 배우자와의 인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 이름에 순할순자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할순자. 순할순자를 쓰는 사람은 이 앞에 내천자가 있습니다. 내천자. 자, 이렇게 그냥 순할순자를 쓴과 동시에 뭐냐? 여기도 고향을 등자라 이걸 얘기해. 고향 등자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조금 인내다. 인내의 여왕이다. 이걸 얘기해. 인내. 참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딥니다. 장면에서나 어떤 부분에서 철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를 잘 않습니다. 자신에게 쓰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해요. 오로지 희생하는 기운이 있다. 근데 순할순자를 쓰는 사람도 뭐냐? 배우자 문제에서, 여기 배우자 문제에서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 오너냐? 좀 참모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사색적이다. 성격은 사색적이다. 공상적이다. 소심하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 듣는다. 못 들으니까 남의 싫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착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항상 한 응어리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는 치고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있어도 자기 고집과 치고 나가고 풀고 나갔는데 여기는 가슴에 탁탁탁탁 저장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속아래를 하면서 산다 이렇게 보겠죠. 이 글자를 쓴과 동시에. 자,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사람이 있다. 아름다운 밑자. 많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사람은 뭐냐? 여기는 이 밑자가, 여기는 양밑자면 양입니다. 양. 그 다음 큰 대자입니다. 이 양밑자를 쓰는 사람들은 겨울생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지만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나 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사람, 10중 8구 여기도 부부 문제에 대한 생체계를 많이 한다 이런 거지. 부부 문제로 산 넘고 강 건너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 밑자하고 순자가 8142글자 중에서 가장 인내심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 인내심을요. 이 글자를 쓴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려고 하는 인내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도 여기는 순에 대해서 조금 자기의 적극적인 의사, 자기의 주장이 있는데 순은 말 그대로 순종하듯이 순종한다, 따라간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순을 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조금 전에 한이 많고 모든 것을 다 저장하면서 자기를 삭히면서 자신을 삭히면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한자에서 이름에서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신 이 해자입니다. 해자 다 마음신변.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들 마음신변 끝진자 마음신변. 이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들 십중팔구 다 없는 거 만들어서 좀 힘들어합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은행자도 그렇습니다. 은행자 여기도 마음신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에서는 장명할 때는 이런 글자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라. 왜? 마음고생이 많다. 어떻게 이 한자만 쓴과 동시에 그렇습니까? 이 한자에 이렇게 모든 한자에는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죠. 기운 자체를 갖고 있는데 이 글자나 이런 글자 이것도 마음신변입니다. 마음신변 마음신변 환 환자 오자 깨달을 오자 새벽신자 다 마음신변 이것도 마음신변입니다. 전부 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명을 할 때 이렇게 마음신변이 있는 사람들 안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절대 장명을 안 합니다. 이거 절대로 피하라. 장명할 때. 그 다음에 계집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집녀. 계집녀. 여자 이름에 계집녀가 있는 사람이 이 자자고 거의 비슷한데 이 계집녀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 남편 대신에 자신이 직접 밖에서 돈을 법니다. 대부분이 많이 법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계집녀를 씁니다. 동시에 개척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개척정신 여기도 개척정신 치고 나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파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개척정신. 그러나 외롭다 이걸 얘기해주죠. 어떤 문제에서 부부 문제에서 외롭다 이걸 얘기해주죠. 이길려죠. 이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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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서 이렇게 계집녀를 계집녀가 저렇게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계집녀가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글자입니까? 계집이자 계집이 여기 계집녀가 있다는 거죠. 희자도 또 있겠죠. 희자 계집녀면 이렇게 계집녀가 이게 한자의 이름에 들어가면 내가 스스로 돈 벌어라. 나 스스로 열심히 나 혼자 돈 벌 내가 어쨌든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하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와의 관계된 부분에서 조금 아픔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한자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한자 선택할 때는 잘해야 합니다. 한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을 때 개명할 때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가족과 관련된 부분 성격 얘는 뭐냐 계집이자 계집이자를 쓰는 사람들은 끈기 마무리 뒷마무리가 약하다 성격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원자. 근원원자가 있습니다. 근원원자. 이 근원원자는 이게 앞에 삼수변 물이 있어요. 근데 이 근원원자 이 안에 샘천자가 있습니다. 샘천이거든요. 샘천. 샘천. 샘천인데 얘는 뭐냐? 근원원자가 얘는 바위에 이렇게 있어요. 바위에 여기에 샘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 약수터라는 거죠. 약수터. 이게 바위 옆에 물이 있다 이거 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약수터잖아요. 약수터는 잘 물이 여기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옆에다 앞에다 또 삼수변까지를 주면 물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 같은 경우는 장명에서 저는 참 잘 쓰는 한자 중에 좋습니다. 사주에서 부족한 글자를 작업을 해주는 거죠. 오행상 뭐가 부족한가 수가 부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8140글자는 기가 막힌 한자들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또 어떤 글자가 있냐. 발글현자가 있어요. 발글현자가. 발글현자. 자, 얘는 앞에 불화변이 있습니다. 오행상 정화가 있어요. 화. 그러면 간겨울생에게 태어난 아이에게는 얘는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이 거물현이라는 거죠. 거물현은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겠죠. 북쪽을 가리키고 현무니까 북쪽을 이야기해 주겠죠. 북쪽은 춥고 냉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화기를 갖고 있으면 이렇다는 거죠. 이런 글자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데 중요한 한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 쓰면 굉장히 괜찮은 글자입니다. 양쪽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한자 같은 경우, 빛날 한자 같은 경우도 잡아줄 때 태생에서 어떻게 잡아주냐. 그런데 장명에서는 여러 자원오행도 있고 수리오행도 있고 삼원오행도 있고 음령파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삼원오행이 저는 가장 중요시합니다. 삼원오행, 자원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오행도 있고 자원오행 수리오행도 있고 음령도 있고 음양조화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삼원오행이 삼원은 우리가 천지인을 이야기합니다. 천지인 하늘천 땅지 사람이 그래서 장명에서 저는 삼원오행을 왜 중요시하냐면 이 속에 하늘의 기운이 있고 하늘의 운복이 있느냐 땅의 기운이 있느냐 그 사람의 기운이 어떤가를 하늘과 땅의 인복이냐를 보는 것이 삼원오행의 이름 속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삼원오행의 이재 이재명 이재훈. 자, 그럼 얘는 7 6 13 16입니다 3원 5행은 뭐냐? 얘 플러스 1을 시키면 8, 이렇게 되면 13, 이렇게 되면 22. 얘가 금, 화, 목, 이걸 이야기. 이게 3원 5행을 이야기합니다. 3원. 천, 하늘, 천, 자, 땅, 지, 자, 사람, 이, 자. 장명에서 이름만 보고 천운이 있는가? 내가 천운이 있는가? 인복이 있는가? 그러면 장명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잘 작업해 주는 게 좋겠죠. 수리오행, 자월오행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다. 제가 오랜 세월 이것저것 다 연구해 왔는데 삼원오행을 들이대서 탁 풀면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삼원오행을 잡아줄 때 사주에서 어떤 아니 이름을 잡을 때 이 가운데에 삼천지인에서 이 가운데 글자가 당사자에 해당이 되니까 이 이름의 당사자니까 얘를 어떤 한자를 잡아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명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보면은 아, 이 아이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음양 오행상 그러면 여기 8140 글자가 많잖아. 여기서 50자만 추수를 해가지고 다시 20자 추수를 해서 장명을 해주면 그 이름으로서 역할은 끝난다. 이게 이러겠죠. 혹자는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주병지 공부하는 사람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공부해보면 고개를 좀 숙입니다. 장명도 처음에 터부시 하다가 쉽게 공부해보면 와 그런 것이 있다면서 완전히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게 공부해보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름은 이왕이면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름은 평생 내 대신 어떤 때는 내 대신의 이름이 어느 곳에서 다 거기서 활용이 되잖아요. 움직이고 잘 지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에는 8142 글자 한자에는 그 한자 한 글자 속에는 어떤 글자를 저한테 준다도 제가 다 풀이를 합니다. 정확하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주 안 보고도. 그러나 사주를 봤을 때는 더욱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한자를 제가 깊게 공부하고 들이대보니까 엄청난 한자에는 힘이 있더라. 그 힘이 잘 적용이 되면 알파작용이고
잘못된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별로 좋지가 않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자녀에게 논답을 물려주지 말고 좋은 이름과 건강을, 건강과 좋은 이름을 물려주라 했습니다. 성경 측에서도. 그만큼 이름만큼은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내가 개명할 때 내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짓다 보면 그 파동과 그 한자에 친 그 글자들이 별로 오히려 반대 역작용하게 될 때는 별로 좋지가 않다. 제가 그것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자 작명할 때 제가 잠깐 몇 글자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지만은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출산할 사람들, 앞으로 자녀 출산한 사람도 있고 또 손자, 손녀가 앞으로 태어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것입니다. 이름만큼은 손자에게 잘 지어줘라. 또 자녀에게 이름만큼은 잘 지어줘라. 그 아이, 태어난 아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한자가 있다. 이 아이가 춥구나. 사주가 너무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잡아줘야겠죠. 따뜻한 옷을. 따뜻한 걸로 입혀줬을 때는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소리를 냈을 때 그 괜찮다. 그 파동에 의해서 그 힘이 있다. 그걸 음령이라고 합니다. 소리, 음자, 신령연자. 소리에는 힘이 있다. 신령스러운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름만큼은 잘 지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100년 이렇게 이상 쓸 수 있게 하고 죽어서도 좋은 이름이 후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면 더욱더 금상첨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 지을 때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신변이 있는 것은 별로 안 좋구나. 계집녀가 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구나.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도 정말 다 뜻이 있구나. 이 한자 속에서 가족을 화합을 시키고 오히려 가족을 분산시키는 한자들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게 공부해 보십시오. 정말 깊게 공부해 보시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한자에도 힘이 있구나. 나에게 맞는 한자가 있구나.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